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북극성 3 강 사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북극성 3 강 사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북극성 3 프로그램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제거를 하고 여러분에게 새로 지급된 강사용 CD를 북극성상 강사용 CD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죠. 자, 제거하는 방법은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제어판에 들어가죠. 자, 프로그램 추가 제거가 나오죠. 자, 여기 클릭을 하셔서 자,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다.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북극성 3을 찾아주죠. 그리고 제거를 누르면 제거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북극성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북극성 3을 완전 제거하고 다시 강사용 북극성 3 CD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북극성 3 강사용 CD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셨습니다. 자, 하고 나면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락 검사에 실패했다고 돼 있죠. 자, 어떻게 하는 거니? 강사용 락을 컴퓨터에 꼽아야 됩니다. USB에 꼽지 않으면 락 검사 실패가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사용 락을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강사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레인을 아무나 한 명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흑백으로도 인쇄할 수 있고 또 보기도 되고 다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앞에 그 강사용 말고 그 북극성 3 원국형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굉장히 그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북극성 3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능 원국, 사주, 만세력, 해몽, 토종 요까지는 기존 원국형에 똑같습니다. 자, 근데 장명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체질과 일련 신수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수첩 이거는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장명과 위에 있는 체질, 밑에 있는 체질 두 가지 기능을 오늘 익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명 기능을 한번 눌려보죠. 이걸 누르게 되면 성, 이름, 그럼 이름 짓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소리 오행으로 풀었을 때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사문 오행으로 풀었을 때 그 설명이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에게 지급된 북극성 3 장명 학습 동영상 CD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자, 저는 오늘 여기 체질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질 프로그램을 누르면 여기에 2001년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화면이 전혀 지금 떠 있지 않죠. 자, 근데 2001년 요 화면 여기 떠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하나 갖다 놓고 엔터키를 딱 누르면 여기에 글자들이 다 나타납니다. 자, 한번 제가 눌려보겠습니다. 엔터키. 자, 나타나죠. 그러면 요 프로그램들이 전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했다. 자, 2010년이든 9년이든 어떤 해든 아무것도 여기 넣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2010년이든 11년이든 12년이든 어떤 글자가 있든지 여기 커서를 갖다 놓고 엔터키를 눌러야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제목.
제목에 요 체질 5, 4, 3, 2, 1에 들어갈 제목들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체질 1, 2, 3은 요 밑에 있는 체질과 사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질 1, 2, 3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체질 4하고 5만 사용을 하죠. 여기에 문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적어줄 때는 체질 4와 5만 적어주면 되고, 1, 2, 3은 사용하지 않고 요 밑에서 중복이 된다. 자, 그러면 제목 부분에, 자, 제목 1, 요거는, 자, 여기에 제목 1이라는 거는, 체질 1, 2, 3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저희들이, 저기, 사용을 안 하니까 제목을 적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2가 바로 체질 4입니다. 제목 3이 체질 5입니다. 예, 그래서 1, 2, 3이 체질 제목 1이고, 4가 제목 2고, 그 다음에 체질 5가 제목 3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컴퓨터에는 요 제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저와 똑같이 행운의 5행, 뭐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제목 3은 체질 설명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름하고 딱그 프로그램이 맞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목을 적고 난 뒤에 확인을 눌리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자료 관리입니다. 자료 관리. 자, 여기 자료 관리를 누르면 요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자, 2006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요 안에 내용들을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2006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수정하고 바꾸는 방법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다른 동영상 CD를 가지고 한번 상세하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가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져오기 눌리면 현재 모든 자료들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자료가 다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보내려고 그러면 내보내기 하면 다 자료가 내보내집니다. 자, 일단은 가져오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가져오기를 하면 자료가 안 가져와집니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건 왜 그런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져오기를 한다는 거. 가져오기를 하면 이렇게 자료가 다 가져와지죠. 자, 요거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 제목 적기, 두 번째 가져오기. 여기서 가져오기 해가지고 예스를 눌러주면 되죠. 자, 그리고 닫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도 지금 다 적어져 있고 자료 가져오기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자, 이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자, 체질 5를 딱 클릭을 하면 이게 조금 진해지죠. 진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요걸 살 내려가지고 체질 5 있죠. 체질 5 요걸 보고 자, 이 사람은 무슨 체질입니까? 자, 요거는 이 사람 체질이 뭐죠? 여기 체질 설명되어 있죠. 목체입니다. 자, 이 사람은 목체. 한 번만 눌리면 색깔이 안 바뀝니다. 여기에. 한번더 눌립니다. 자, 요두번 이렇게 눌리면 체질 5 문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체질 5를 먼저 딱 눌리고, 요쪽에서 체질 5. 해서 이 사람은 목체이기 때문에 목체 딱 해야 두 번을 눌리주면 여기 색깔이 바뀌면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체질 4를 딱 눌리면 여기 진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체질 4 여기 나옵니다. 자, 체질 4 해가지고 이 사람 목체니까 목체를 눌리주면 색깔이 또 진하게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김아무개의 체질 설명이 돼 있고, 자, 그다음 페이지 보면 김아무개는 체질 설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자, 프린트를 하면 바로 프린트가 됩니다. 이렇게 인쇄를 눌리면 바로 인쇄가 되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요 밑에 체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체질 수첩은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완성되면 또 여러분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걸 보고받도록 하고, 요 밑에 체질을 설명을 하니까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하고 똑같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아니? 아까 요우의 체질에서 여러분들이 한 게 있죠? 뭡니까? 제목 적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가져오기 하는 거였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눌리고 난 뒤에, 제목 적는 거. 또 제목을 먼저 적어야 된다. 한 번만 적으면, 저는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처음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제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월별 운세 설명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확인 한 번만 해주면 이게 계속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관리에서 아무런 자료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를 하십시오. 가져오기를 하면 요 자료가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내보내기를 하면 또 자료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가져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꾸고 수정하고 뭐 다른 내용으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도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자료 관리에서 가져오기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제목에서 적는 거, 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전체 화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활성화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견이 귀신일 때 하면 여기도 좀 활성화되어 있고 요 밑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거,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거는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다음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넣으셔도 됩니다. 자, 요 후에 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요거 하면 요거는 좀 자료가 많이 지금 들어간 상태고 요쪽에는 자료가 요 한 절반 정도만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요렇게 해야지 이 강사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체질을 했었을 때 자료 관리에서 가져오기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타나고 요 밑에 체질에서 자료 관리에서 가져오기를 했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타난다.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다. 자,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거 아니?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문서에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이죠? 내문서. 컴퓨터에 보면 내문서가 있습니다. 자, 내문서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컴퓨터에 내문서에 이렇게 자료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북극성 신수 자료, 월별 체질 자료, 그다음에 체질 자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어떤 거 아니? 여러분들 강사용 동영상에 보면 강사용 자료라고 있는 CD가 있습니다. 그 CD 안에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은 컴퓨터의 내문서, 이 내문서 있죠? 이 내문서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내문서에다가. 그리고 아까 중에 북극성 3에서 자료가 밖으로 나갈 때도 전부 내문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내문서에 자료를 옮겨놓지 않으면 아무리 북극성 3에서 자료를 불러도 불러지지가 않죠. 제가 시범 삼아 한번 자, 요 CD에다가 여러분에게 지급한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자, CD에 자료를 넣으니까 좀 있으면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자, 북극성 3 강사용 자료. 야, 여기 보십시오. 새 파일을 해가지고 신수 자료 이렇게 자료가 있죠. 자, 요거를 어디로 옮긴 됐습니까? 요거를 내문서로 옮긴 됐죠, 그죠? 내문서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됩니다. 지금 기존의 자료가 있으니까 뭐 바꾸시겠습니까? 예. 자, 요렇게 옮기면 됩니다. 자료가 있느냐? 바꾸기. 요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옮기면 되죠. 자, 요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옮겨 놓고 내문서에다가 요 자료를 꼭 옮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 자, 요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북극성 3 자료를 꼭 이렇게 옮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해놓지 않으면 강사용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